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기대합시다. 합시다. 예,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멀뚱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좀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우리가 좀 기쁨이 좀 넘쳐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자리 가운데 불신자들이 왔다고 우리가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문득 표정도 그냥 어둡고 그냥 차렷하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뭐야 라고 하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이 자리 재미없네 라고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기쁨으로 또 찬미로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넘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웃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쁨이 되십시오 라고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쁨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주님을 노래할 때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주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하늘의 기쁨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천국의 노래들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신령한 노래들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노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노래가 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hey.
합시다.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을 언제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이 주님 앞에 그 남성과 박수를 만들어주십시다.
다시 말하니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다시 말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박수 yeah. 어. 함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름이 되십니까 그 기쁨을 함께 선포합시다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전하신 다시 한번 다 나와서 다 나와서 주 송축해 그리스도 예수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전하신 선포해 주를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오직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크게 박수 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우리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시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시 여기 계시 다시 오시 예수 그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다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우리 모인 이유 찬양해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이유 찬양하네 아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다가오는 것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내미시면서 기쁘고
한 번 더 나 주께 맞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도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님 앞에 그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녹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당신이 제 옆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어도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아니어도 표정관리 잘해주시고요. 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밤의 설교의 주제는 따라 합시다. 승리는 결정되었다. 작년 11월 17일 밤에 아시아에서 제일 강한 19세 이하 축구팀을 가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하는 두 팀이 올라갔죠. 우리나라와 이라크가 결승전에서 격돌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결승전답게 팽팽하게 일진일퇴를 진행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반 35분 이라크의 공격 선수가 먼저 골을 넣어서 우리가 1대0으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처지는 선수들이 이기려면 한 발자리도 더 뛰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 골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동점골 내지는 역전골을 넣으려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뛰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서 전후반 90분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보다. 그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죠. 9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호각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추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몇 분 주어졌다고 전후반 내내 한 골도 못 넣었던 우리나라 갑자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함께 추가 시간도 점점 흘러만 갑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극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거의 휘슬을 불기 직전에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1대1 비기게 되죠. 그리고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룰에 의해서 약속된 대로 승리자를 가로해야 되니까, 승리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승부차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19세 이하의 챔피언에 우리나라가 올랐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네.
너무나 놀라워하시는 여러분. 네. 그날 저는 그 경기를 중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계를 보면서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느긋하게 전후반 경기가 다 끝나갈 때도 괜찮아 웃으면서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도 느긋하게 웃으면서 그날 경기를 즐겼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날 경기를 손에 땀을 쥐고 그 경기를 지켜봤을 거예요. 왜 저는 웃으면서 봤느냐? 저는 생중계를 보지 않고 녹화 중계를 봤거든요. 이미 스포츠 뉴스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다라는 결론을 듣고 나중에 녹화된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시간이 다 갔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날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내 신앙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면 때때로 감정의 지배도 당하고 환경의 지배도 당해서 우리가 신앙인답지 않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떨지 이 신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결과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단히 로마서 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로마서 8장을 외우라 라고 많이들 권면하죠. 너무너무 엑기스가 들어있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승리하지 않고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돈 많이 벌고 또 권력을 얻고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취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는 천국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으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승리가 결정된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는 승리가 결정된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선언문이에요. 우리가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말을 해도요 확신이 있는 말은 상대를 감동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옳은 말을 해도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난 해낼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로마서 8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한글 성경인데 너무 부드럽게 쓰여 있죠. 원래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찬송해주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봐 해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하는 말을 찬성해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많은 한국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해결사 같은 하나님. 그래서 소위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사형통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만사형통,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나를 감싸주고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만사형통이야 라고 안심하는 분들. 그런데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혹이나 하나님의 길에 벗어날까 봐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도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죠.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편이 되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는데, 분명히 원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해준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사이가 별로, 그냥 별로 안 좋은 사람의 뭔가를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원수야, 원수요. 꼴도 보기 싫어. 가까이 오는 것도 닭살도다.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싫어. 원수죠, 그게 원수. 아예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그냥 경기 나는 존재,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의 관계인데 원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에 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꼭 그분들이 우리 들으라고 꼭 찬송가를 불러요. 꼭 하모니카도 트로트도 있고 동백아가씨 뭐 이런 거, 이 세상에 뭐 이런 노래 많아요 하여튼 나훈아 노래도 있고 뭐 하는데 꼭 찬송가를 부르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참 그 기구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걸을 하는데 대개 이렇게 보면요, 되게 모른 척합니다. 자기 앞에 지나가면 그때 갑자기 입신하죠.
멀쩡히 신문보다 갑자기 그때 졸고 갑자기 오지도 않는 전화 붙들고서 여보세요? 그러고 모른 척하죠. 그냥 보긴 쑥스러우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양심에 가책이 돼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부분 1,000원짜리 정도 아니면 동전 하나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뭐 5,000원짜리 만원권 정말 이 사람 이분이 주님이라면 어떡하지 그래서 5만원짜리 꺼내고 50만원 꺼내고 이런 분은 없다는 거죠. 대개는 다 그냥 이렇게 뭐 동전 한 입 아니면 1,000원짜리 하나 정도를 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잘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정말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연이 있다면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위로와 사랑과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나와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껄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기 어려운데 그것보다 단계가 훨씬 높은 원수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원수된 사람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꼴 좋다. 아이고 아이고 소화 잘 되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네. 아우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네. 비웃지요. 만약에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봐라. 네가 나한테 그러니 너 하늘에 벌 받았지. 꼴 좋다. 그리고 비웃지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적어도 내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잘못되면 그럴 줄 알았어. 통쾌하다. 그래. 그래야지 하늘이 살아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달랐어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직접 죽이셨어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아멘. 원수된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그분은 분명히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33절 34절에 등장하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정죄를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될 상황에 손가락질을 받고 죄를 추궁받아야 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막둥이 아윤이는 이제 일춘기가 왔어요. 일춘기. 이게 이제 2춘기, 3춘기, 4춘기까지 가요. 일춘기가 와가지고 요즘은 뭐 조금만 싫으면 아빠 가! 아주 단호하게. 지금 저 위에서 유아실에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가가지고 또 회개한대. 주여. 그리고 우리 딸이 회개한대요 요새. 근데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 아이가 아빠가 뭘 얘기하고 엄마가 뭘 얘기해도 그냥 반대로만 하고 속세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다 보다 못해서 아유 저희 저런 걸 무슨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응? 전 자식이 아니라 왼수네요. 저건 자식의 자격이 없어요. 갖다 버리세요. 내쫓으세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듣고 보니까 맞네요. 이 자식이 아니라 왼손이 내가 그걸 몰랐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다 버리자 뭐 이러는 부모는 없지요.
옆에서 그렇게 말해도요, 위아래 훑어보면서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 찢어진 입이라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시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겠죠. 내 자식이 맞다면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해. 남의 애한테 아무리 애가 속색이고 말 안 들어도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오히려 혼내는 그 아이를 감싸 안으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상하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내 자녀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생활과 비슷하죠, 신앙생활은. 근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행위와 모습을 보고 꼭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놈이 있어요. 꼭 일러바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아, 저 김 목사가요, 아우 설교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에. 아우 예배 가기 싫어 싫어. 그런데 조금 아까까지 더 뒤에 가지고 아 설교 안 했으면 좋겠네 좋겠네, 자기 혼자 그래 중얼거렸거든요. 하나님 모르시죠? 저놈이 그런 놈이에요 이러고 내가 한 일을 다 고해 바치고 일러 바치는 놈,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요, 아 저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놈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고요, 저거 빨리 심판하셔야 돼요, 저거요 위선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서 고발하기도 하지만 나한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사탄이 뭐라고 부채질하는 줄 알아요? 야, 너 예수 믿는 게 맨날 죄만 짓고 넌 교회에서 맨날 아멘 하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처럼 살잖아. 너 웃기는 놈이다. 너 참 이중적이다. 야, 그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뭐로 예수 믿냐? 나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고 죄짓지. 너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죄짓는 거 너무 가식이고 위선이야. 너 신앙 포기해.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간질하죠, 유혹하죠. 그럴 바에 뭐로 신앙생활 하냐? 나 같으면 신앙생활 안 해.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죄하고 내 마음에 부채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보다 먼저 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자식아, 내 자식 건들지 마. 야 사짜 너 이 자식아. 좋은 말 할 때 내 아이들 건들지 마. 아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막으시는 거죠. 야 임마 입 닥쳐,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자식이야. 이렇게 사탄이 고발하고 정죄할 때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두둔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난 하나님의 자녀 자격도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위선이지, 그리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내가 신앙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해요. 내 대신 기도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증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이, 내 육신과 이성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 성령이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 35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세 번째 모습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어.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장 어려울 때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로마서는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가장 감동이 되고 위로가 정말 막 심장으로 다가왔던 구절이 있다면 어딜까요? 로마서를 쭉 편지를 읽으면서 이 교인들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 위로의 편지가 있다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을 읽었을 거예요. 아마 이 구절에서 제가 볼 때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대성통곡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여기에서 감동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인생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극심하게 핍박을 받습니까? 또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국가의 반역자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아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로마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웃사이더가 되고요, 비주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예수 믿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한 이 35절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환난이 뭐예요? 나를 억누르는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곤고라는 것은 궁색한 처지에 놓여지고, 박해는 신앙 때문에 온갖 시련을 당하고, 기근은 일용할 양식조차 없고, 적신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겨지고, 위험이라는 것은 죽음이 항상 코앞에 있고, 칼이라는 것은 권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도록 위협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각각의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에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목동일 때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요. 그런데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우선 골리앗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 보자마자 조금도 이 다윗은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째려보죠. 이 자식이 뭐 이렇게 생긴 게 길어 이거.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긴 게 길고 이거 한참 봐야 돼, 이거 어디까지 가봐야 돼 이거, 뭐 이러면서 한참 골리앗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당당했죠. 아니, 왕도 어른들도 벌벌 떠는 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어린 다윗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연약한 존재, 나도 알아요.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험 속에 지금까지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극심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나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 이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죽었으면 벌써 사자들에게 잡혀 죽었어야 돼. 곰의 발톱에 벌써 죽었어야 돼. 그런데 양들을 지키면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이죠.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그가 믿음의 이후에 많이 나중에 고난을 받을 때,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확신이 절망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니면서 했던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 편이신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근거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에게 결론처럼 주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구호가 아닌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로마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보통 1부를 로마서 8장까지라고 하고 8장 이후에 16장까지를 로마서 2부라고 해요. 1부는, 로마서 1부는 8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 일부에 많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그 16장 2부까지는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이대로 말한다면 로마서 1부가 끝나는 거예요. 전반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에게, 우상에게 능력을 구하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돼요.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프로포즈를 받아놓고도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죄와 단절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그때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도움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결국 어떤 시련과 많은 함정과 많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로마서 8장까지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하나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8장 3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가장 하나님이 당신이 있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랑.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줄 수 없는 것, 우리 같으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던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가장 최후의 것까지 다 줬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최후의 보류 같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사탄도 다 합니다. 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사탄도 기적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 흉내낼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못해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받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꿈인 것 그게 중요해라는 책을 쓴 CCM 힙합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서종현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서선교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에게,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선생님에게 누명을 쓰고 심한 욕설과 체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계기로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고 그는 자기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갑니다. 반발심이 생기면서 툭하면 학교에 빠지고 술과 담배와 싸움을 일삼습니다. 그의 폭력성과 그의 타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한 번은 옆 중학교 선배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군대에 가서 군대에서 첫날 훈련소 입소한 첫날 조교가 아니꼽다고 조교한테 주먹을 휘둘러서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기도 해요. 완전히 세상 말로 꼴통이에요.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는 거죠.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갇혀가지고 그 병실마다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지금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보다 다 상태가 더 심각해 보이더래요. 자기도 인간 말종으로 인간 쓰레기로 정신병원까지 들어왔는데 그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보다 처지가 불쌍하고 다 자기가 위로할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누군가는 사랑해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뭘 주면 좋을까? 정신병원에서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문득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정신병 환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들려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병원에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병원을 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좌충우돌한 이야기, 거칠게 세상을 살아온 이야기를 거기 성경에 섞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야, 자기 같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 내가 정말 개같이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사람들이 평온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거를 보면서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훗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이 정신병원에서 그동안 잃었던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알게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구겨진 종이컵처럼 쓸모없던 자신도 하나님은 언제나 쓸모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그렇게 불행한 터널을 지나가는 수 없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집회를 통해서 옛날 자신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사랑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사랑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들어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아가페에 감염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마치 제가 아까 얘기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녹화된 경기, 결과를 이미 다 듣고서 경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뭘 확신해요? 끝끝내 이긴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 곡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 찬송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힘있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신에 관한 한 주간 되십시오. 무슨 싸움이 여러분에게 걸려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깁니다. 확신하십시오. 결과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가십시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고난과 어떤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 나는 승리하게 되리라. 결과를 믿고 여러분 중간중간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정말 여유 있게 느긋하게 승리자답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웃음의 여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배고픔과 어떤 실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한 그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슬픔 앞에 저들의 인생을 내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기쁨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저녁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 나누고 돌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은혜 이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